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을 귀부터 먼저 준비하라. 두 번째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먼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들을 귀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들을 귀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관점이 변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쉽게 이해를 하지만 관점 자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비유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매우 쉬우면서도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가정에서도 3D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3D 요즘 4D까지 나왔는데 극장에서나 가정에서 3D 화면을 보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네, 예, 전용 안경이 필요하잖아요.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흐려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 안에 영어라는 언어 체계가 이미 새겨져 있어야 들리는 법이에요. 사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관점 자체가 그것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저쪽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떤 외국어도 그 언어 체계가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게 들리는 법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모 집사에게는 참 많이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럼 제가 얼른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기 시작하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신비에 새겨지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자의 관점에서 저자의, 작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죠. 영화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그 감독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2D 평면 화면이 아니라 저 천상의 3D의 입체 화면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관점이 변해야 돼요. 관점이 변해야만 비유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흐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가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좀 이상하네, 좀 하나님이 실수도 하셨네 이러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시는 체험은 전혀 다른 체험이에요. 마치 내가 엑스레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스캔하시는 거예요. MRI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전 인생을 훑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관점이 변하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헌신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주목했던 것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비밀까지 알려주셨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었다.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무리지어서 신앙생활하는 저 아웃사이더들에게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알아듣게, 그리고 완전히 헌신한 인사이더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저들에게는 모르게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조직이나 헌신해서 인어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문맥이 이해가 되고 행간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에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하면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헌신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들리는 법이고 가까이 다가설 때 들리는 것이에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도 심어놓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강의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께서 임하신 첫 번째 현상은 인간의 언어를 바꾸셨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창조의 원형이 망가진 것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과 12절에 나옵니다. 5절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렸다. 마귀가 와서 하나도 못 듣도록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채가는가?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창조와 구원과 성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다 쪼아먹는 거죠. 어렸을 때 부흥의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조는 사람은 마귀가 졸음을 주는 것이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적인 공격이거나 주님이 심히 사랑하시거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넌크리스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넌크리스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태에 빠지는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뿌려지지 못하도록, 남아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나만 못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원수가 다 가로채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해서 타작마당에 탈곡해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홀라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두 번째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은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6절과 13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는 사람.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잠시일 뿐이고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진다. 처음 말씀 들으면 좋아요.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격적 신앙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했더니 한 분이 끝나고 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영어 단어가 이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personal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예요. 개인적, 인격적. 개인적 관계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보만 아는 것으로 그 사람과 내가 인격 대 인격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정보로 아는 것이지 person to person, 1대1로 만난 적 없어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리지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알아요. 근데 그분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인격적 신앙이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환란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원수가 이때는 와서 하나하나를 쪼아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길가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돌짝밭도 바치기 때문에 이번엔 물로, 급류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냥 뽑히고 쓸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오면 두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오히려 시련과 환난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러진 것이 고난 때문인가? 아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마치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연애를 하는데 연애는 하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가 경고 속 메시지를 많이 던진 그룹이에요. 1년, 2년, 3년 교제하는데 결혼 얘기를 안 꺼내요. 그러면 이제 자매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봐서 결혼 얘기를 꺼내면 야 그냥 이렇게 연애하는 거로 만족하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로 만족하자. 좀 바쁘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평생 매여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연애만 하는 것들. 제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귀한 딸 자식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딸 자식을 주겠냐고요. 물론 뭐 모시고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컨디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매일 생각이 없어요. 주님하고 결혼할 생각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만나서 좀 위로 받으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지. 뭐 주중에 내내 큐티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우 부담스러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신앙이 업다운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가 좋았다 싫었다. 교회를 왔다 안 왔다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붙잡아주고 싶어도 붙잡아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를 그동안 내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렸거든요. 그럼 홍수가 와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으면 그 홍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7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7절의 표현이 재밌는 것은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가로막는다. 함께 자란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에 씨앗도 자라고 가시덤불도 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이 무엇인가?
14절에는 세상 걱정과 부와 쾌락이다.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토양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잔디도 그렇고 식물도 키워보면 잡초의 번식력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모든 양분을 거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둘 다 인조해야만 안 되나. 그런데 내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라는 것이 눌려있는 거예요. 짓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물질도 쾌락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쾌락이라는 표현이 너무 안 좋게 쓰여서 그렇지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필요한 만큼 인생의 기쁨, 인생의 물질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유혹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이 근심 걱정하게 만들죠.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면 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를 해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결혼할 생각은 없고 연애만 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가 원할 때만. 아주 이기적인.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결혼은 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지금 안방에 다른 여자가 있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이 훨씬 더 좋은. 본부이분보다 정부가 더 좋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이 비전이 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말도 안 된다. 거기 가서 무슨 이상한 샤머니즘에 빠져서. 그런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아스타롯은 쾌락의 신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말씀이 대세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필터링 해내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세상과 세속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게 대세가 되어서 말씀을 걸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헌신, 뭐 선교, 뭐 이런 부담스러운 거 빼고 스윗한 걸로만 나한테 굉장히 달콤한 것만 그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상태.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교인. 그래서 하나님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령의 임재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와 유혹을 내 집 안방까지 다 내어주며 모시고 사는 본부인 내쫓고 그런 컨디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과 15절입니다. 8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가로막지 못하고 쓰러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듣고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사람 그냥 자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들을 때는 좋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잃어버릴 삶의 상황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배라는 걸 보면서 성경에 첫해 농사 첫해에 백배를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삭입니다. 여기저기 이삭. 어우, 이 3부 예배 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창세기에 네 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설교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삭은 설교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삶이 그다지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너무 단조로웠어요. 왜 다른 단조로웠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순탄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없었어요.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걸리는 게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우물 파놓으면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우물 파면 또 뺏어가고, 너네가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여기서 좀 나가라고 몰아내고. 근데 이삭이요,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쟁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레베카를 처음 리브가를 만날 때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삭은 그렇게 순탄했으니까 아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다윗은. 그가 빈들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원수의 공격에도 시련의 풍파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이네 번째 단계,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우리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그 NIV 한영 성경을 봤어요. 처음 버전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오고, 페이지를 펴면 여백이 많아서 쓰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난 흔적, 하나님의 응답, 음성, 제가 여백에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자국들. 그 성경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권을 다시 사야 됐어요. 너무 여백이 꽉 차서. 그래서 청계에 있는 중고 서적 시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체를 뒤지니까 NIV 한영 성경이 두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딱한 권밖에 못 사서 아쉬웠는데 그한 권을 품고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다가, 물론 뭐 중학생이 바닥을 경험해봤자 얼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중학교 3학년 그때 이후로, 생각이 복잡하고 인생이 참 우울한데도 한 가지 은사를 주신 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왔어요. 제 생일에 성수대교 붕괴해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저 다리 위에, 저 버스 안에 앉아 있다면 내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한 가지를 건질 수 있다면 뭘 건질까? 하나님, 저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말씀, 보물 창고와 같은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목록 1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나 부주의하면 길가에까지 씨앗을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밭에만 뿌리면 좋은데 나쁜 밭에도 뿌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과 단비를 고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송파 공동체를 맡아서 요즘 신방을 다니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 상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안 믿고 또이 사람은 믿었으면 좋겠고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싸웠다가 그냥 확 포기했다가, 조금 믿을 것 같은 소망이 생기면 막 싸웠다가,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냥 포기했다가, 이걸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아니요. 싸워도 안 되고, 포기하셔도 안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인데, 오늘 성경이 사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사람의 말도 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면 인간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계속해서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막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하나님께로 당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근거 없는 예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앉혀놓고 싸우고 설득하려고 하고 특히나 안 믿는 남편은요,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더큰 문제예요. 기분 나빠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서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사랑으로 편안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놀랍게 배가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네곳 중에 세 곳이 실패했으니까 이건 매우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농사가 아닌가. 그러나 그한곳 성공한 것이 100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25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골라서 해야지 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게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마트에서든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갈때 택시 기사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밭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요즘 보면 성도님들이 좋은 설교, 좋은 집회 막 찾아다니세요. 설교의 홍수 시대지만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메시지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른 것이지.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좀더 설득력 있게, 좀더 유머러스하게, 좀더 감동적으로 메시지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설교자들도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들으면, 오늘 내 설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미흡했네.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앉아서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평가자가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취사선택하고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평가할 준비는 돼 있지만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 두란노 천만큐티 운동본부를 할 때였어요. 지금부터 11년 전이니까 32살 정말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정말 젊을 때, 제가 또 그때는 정말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세미나를 다녔어요. 요청이 오면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진주도 가고. 한 번은 굉장히 기억나는 게 진주의 두란노 직원이 정기구독 받는 직원이랑 함께 이제 둘이 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마중 나오신 거야. 저희 둘을 보시더니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될지 갈등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른 그 직원에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분인데 그분은 상당히 중후한 타입이시거든요. 그게 아주 불길한 전조였어요. 그 교회 도착했는데 오후 예배였는데 주일 한 500명 정도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입구에 둘이 서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직원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 직원분도 정말 너무 눈치 없게 계속 서서 인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나중에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직원이 올라오나,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집회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놀랐어요. 그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똑같은 큐티 매뉴얼 갖고 강의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오기 싫은데 동원돼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야. 한 시간 강의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강의를 특별히 못했나 오늘? 똑같은 매뉴얼이에요. 제가 그 진주의 그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떨어지기도 전에 막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 세미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평가할 준비를 하는 것인지 나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가는 버려진 마음이더라고요. 폐가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길가는 주인이 없잖아요. 아무나 다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버려진 집은 아무나 들어오는 겁니다. 원수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나면 억울해서라도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노숙인과 같은 컨디션이에요. 쉼터를 제공해주고 쉘터를 만들어줘도 오지 않습니다. 그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길거리가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넌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돌짝밭, 굳어진 마음입니다. 헌신이나 사랑은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며 다가오시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저에게 스윗한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 매여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목석과 같은 거예요. 아무 애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사랑이 아닌 문화와 교양이 되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대하지만 말씀을 지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지적 유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아는 모든 성경 지식,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봉사,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예배 행위,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의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마음, 스스로 영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 결혼을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보상으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마음, 빗나간 사랑인 것을 본인도 알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영적으로 두 집 살림하면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본인도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짧은 책인데 마음 곳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세상 것은 걸러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 내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아니 메신저인 동시에 메시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에 씨앗과 같이, 오늘 이 비유의 씨앗과 같이 뿌려지신 거예요. 아낌없이 뿌려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에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냥 어떤 좋은 문학서적도 아니고 교양서적도 아닙니다. 단지 글자를 나열해놓은 글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고,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눈물 젖은 복음을, 이 피 맺힌 복음을, 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달고 오묘한 이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심장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전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